양평군 강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산정마을 달랭이논 모내기 체험 행사가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달랭이논 모내기 행사는 통일신라 시대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처음 시작된 달랭이논의 전통을 이어가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초등학교와 세월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강상 어린이집 등에서 25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양평군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데이로 선정해 직접 손 모내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모내기 체험 이후에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와 자연물 공장놀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속에 있는 달랭이논을 개발하게 됐고요. 또 여기서 전화 가면 산중옛길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각 마을에서 산에 올라다니면서 일체면 나무야로 다니던 거죠. 그런 그 길을 다시 복원해서 등산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산나물 자생단지라고 그래갖고 또 만들어 놨습니다.